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GIF, 즉 움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에서 초기 화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겠죠?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GIF는 이 9:16으로 대부분이 잘 만들죠. 잘 만들고 16:9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따로따로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16:9로 선택한 상태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우측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하고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이런 영상을 지금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가를 하는 아가씨와 다음에 앞에 야자수 있는데 이 야자수는 제가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서 없애고 요가하는 것으로 가지고 움짤 GIF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가위를 터치해서 자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있죠. 이걸 트림해서 앞부분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고 프레이 해보면은 요가 동작을 하는데 움짤이라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어요. 요렇게 되는 그런 속도인데 이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움짤은 되게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터치합니다. 속도를 터치해서 약 한 2배 정도, 2.5 정도, 2.5로 가지고 오니까 요걸 움직이면서 여기 보세요. 이 속도에서 속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기준이 있죠. 이게 화살표. 요 기준에서 이것을 움직여서 이것을 숫자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아래쪽에 이 길이를 보면서 이 숫자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갖다 놓으니까 지금 9초 56 정도 되죠. 되게 움짤은 되게 10초 이내를 하는데, 물론 10초 이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되게 10초를 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움짤에는 오디오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속도로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해보면은 이렇게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프리뷰 화면에서는 이렇게 뚝뚝 끊어지지만 실제로 출력하면은 이것이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을 수 있겠죠. 글자를 움짤에 되게 글자를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터치해서 텍스트 터치해서 저 요가로 건강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가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뜻으로서 한번 글자를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을 수 있겠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여러 다양하게 사람들은 글을 넣죠. 자, 저는 요가로 건강을 이렇게 하고서 AA 터치해서 한국어로 해서 좀 글자를 굵게 빙그레 투 볼드로 해서 굵게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을 하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댄싱을 하겠습니다. 움직이게. 그리고 여기에 윤곽선을 넣어서 글자를 조금 강하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옵션에서 정렬을 앞정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면은 위와 같은 글자가 됩니다. 근데 글자 줄 간격이 너무 넓죠? 그래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글자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 옵션에 갑니다. 텍스트 옵션에 가서 행간을 조금 제일 밑에 행간이라고 있죠? 제일 아래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것 지금 오른쪽에 보세요. 이 행간을 조금 움직여서 행간을 좀 좁혔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너무 기니까 위의 동영상과 길이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노란 부분을 잡아당겨서 위에 끝과 일치하게 해줍니다. 그럼 플레이 시키면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GIF로 출력할 때는 출력은 이거잖아요. 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내보내기 아이콘이죠, 이거. 저장 및 공유로 이름을 바꿨네요, 요사이는. 이게 그전에 내보내기로 되었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GIF를 하려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비트레이트가 여기 있죠. GIF는 비트레이트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GIF로 선택하면 비활성화됩니다. 요걸 살짝 올려서 GIF라고 이쪽에 여기 보세요. 여기 GIF가 있죠. GIF 480픽셀은 좀 화질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360픽셀, 240픽셀 여러 가지 세 종류가 있습니다. GIF가 그중에서 화질이 제일 좋은 GIF 480p로 하고,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GIF는 요세 가지 뿐입니다. 15, 12, 6이 있는데 가장 좋은 15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GIF를 여기 선택을 하니까 이 비트레이트가 보세요. 여기에 이 비활성화되어 버려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GIF는 비트레이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GIF로 저장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이걸 툭 터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검식 끝나겠죠. 짧으니까. 이렇게 GIF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대 9로 했잖아요. 9대 16으로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프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프레이 하면은, 자, 여기서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이러한 동작이 계속 반복됩니다. GIF는 움짤이를 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GIF에는 오디오, 음악은 없습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16대 9로 만들었어요. 자, 다음에는 9대 16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되게 9대 16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이번에는 9대 16을 선택합니다. GIF는 대부분 9대 16이 많아요. 9대 16을 하고, 그러니까 길쭉한 거죠. 그 다음에 9대 16이라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영상을 하나 가져오는데, 저는 여기 요 영상을 하나 가져오 보겠어요. 자, 프레이 해보겠어요. 프레이 하면은 아가씨가 춤을 추는 이런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을 가져와서 이 영상은 속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해보겠어요. 여기에다가 뭐 친구들한테 되게 뭐라고 보냅니까? 되게 즐거운 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그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즐거운 오늘 되세요.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오늘 되시길, 이렇게. 즐거운 오늘 되시길, 이렇게 글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글자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을 조금 글자를 조금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글자를 좀 간격을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프레이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글자를 되게들 많이 넣죠? 화면에다 넣고, 이렇게 동영상에다 화면에 글자를 넣어서 이렇게 GIF를 만들어 보십니다. 자, 출력을 합니다. 출력은 아까처럼 이렇게 요것을 터치하는 거죠. 요거 출력. 그 다음 여기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해상도 있죠. 해상도를 저 아래쪽에 나와서 GIF 480p로 적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10으로 하고요. 비트레이트는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들면 87MB가 나오죠. 그리고 24GB 지금 스마트폰에 남아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GIF 저장하기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지금부터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죠. GIF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것을 자, 플레이 해보겠어요. 플레이는 이 아이콘이죠. 플레이 해보면은 자, 이런 GI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키네마스터가 그전에는 GIF 만드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이 GIF로 키네마스터에서 GIF를 만드는 기능이 출력해서 새로 이 메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키네마스터로 GIF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